네, 감독님 입장하고 계시고요. 뒤 이어서 배우 우리 성훈 씨 그리고 김소희 씨 이어서 김소영님 그리고 이판도님까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영 형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렇게 저희의 지역 배우분들과 감독님까지 저희가 자리 한번 모셔봤는데요. 일단 뭐 일어서신 김에 인사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해서 정말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영화 개봉에 앞둔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오죠? 네, 나오겠습니다. 아, 연출을 맡은 임정권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활 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는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간담회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성훈 씨 또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훈입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좀 오시기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스크 잘 착용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소희 씨, 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었는데 네, 재밌게 봐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따가 인터뷰하면서 마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소희 배우님. 안녕하세요. 배우 김소희입니다. 영화에서 안나 역할 캐릭터를 맡았는데 영화가 개봉하게 돼서 너무 좋고 감동되고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판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랑하고 있습니까에서 기억력을 맡은 이판도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정말 긴장되고 한편으로 설레기도 하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착석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성훈 씨부터 이번 영화에서 맡은 역할을 좀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자님들 영화 보실 때 저도 이제 같이 봤는데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네.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카페 사장 네. 역할을 승재를 맡았습니다. 근데 갑질을 하는데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은 커뮤니티에 올라갈 만한 갑질들도 몇개씩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 장르가 로맨스다 보니까는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희한하게 이렇게 기자님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네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다시 새록새록 하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저희 고생하면서 찍었던 기억들도 다시 나고요. 네. 그리고 보면서 자기 평가도 다시 하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우리 김성훈 배우님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팍팍한 삶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소극적이지만 사랑스러운 카페 알바생 최종역을 맡았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예전에 찍은 영화여가지고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했었거든요. 네.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고 네. 또 그때 생각이 나면서 조금 울컥했던 장면도 있어서 굉장히 저는 다시 한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김소희 배우님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네, 네 저는 소정이를 되게 긴장시키는 커리어 강하고 매력적인 안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되게 겉과는 다르게 속이 따뜻한 역할이었고요. 네. 저도 하면서도 되게 애정이 가는 캐릭터였어요. 과하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알면 알수록
그녀의 속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는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판도 배우님. 네, 저는 카페의 마스코트이자 F3의 비주얼을 그리고 에너지를 맡고 있었던 네. 기업입니다. 비주얼과 에너지. 아, 비주얼을 빼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인정합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기억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호랑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병호랑 또 성훈 선배님이랑 같이 그런 장면이 많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좀 잘 스며드는 그런 약간 좀 강아지 같은 캐릭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감독님께도 이 질문 안 드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를 기획하게 되신 계기랑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이 좀 아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선 그동안 그 대학교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수많은 현장에서 연출부와 조감독 생활을 하고 데뷔를 동감을 했었는데 데뷔하고 나서 거의 뭐 일생을 영화 생각만 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시간들 네. 그다음에 또 이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정말 그 흥행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현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니까 되게 제가 지쳐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드라마도 했었고 그러면서 뭔가 좀 또 대학교에서 강의도 했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다시 초심을 좀 잡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갔다 와서 그 생각이 들다 너무 그동안 내가 너무 상업적인 틀에 얽매여 있었구나. 너무 힘을 주고서 연출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하루키의 수필집처럼 그냥 일상의 어떤 그런 소중함들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힘 빼고 한번 연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편에 수필집 같은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의 진심이 흠뻑 묻어나는 네, 그런 답변이 아니었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저희가